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문제가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그렇죠? 국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지탱을 해줘야 여러분들 연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고령화 출시는 가속화가 되고 수명은 길어지고 아이들은 뭐 놀랄 정도로 애들이 안 놓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인구 전문가의 하나만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글을 많이 쓰신 분이죠. 서울대 인구학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초저출산율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이야기 자세히 읽지 않고 핵심만 초저출산에 대한 근시안적인 정책을 쫓는 일을 그만둬야 된다. 청년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진 만큼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은 가치관을 인정하면서도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의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 하나만한 이야기인 겁니다. 인구 문제 해결에서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나라 앞날이 어두운데 지금 살기가 팍팍해지는데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앞도 여러분들 흐릿하고 컴컴한데 어떻게 이런 결혼해서 자식들을 더 많이 낳을 겁니까? 앞이 흐릿하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이거는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제적인 측면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구 전문가들은 보지 못하지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체제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나라가. 저는 진정으로 걱정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나 이런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은 모두 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한다. 우리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공병호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들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체제가. 그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왜? 그 문제를 인정하려면 선거 문제를 바로 봐야 되는데 아무도 선거 문제를 바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냥 깔아뭉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문의 칼럼도 다 뭡니까? 위선이고 다 가짜인 겁니다. 식자층들의 뭡죠? 말이란 거죠. 그리스하지만 다 뭡니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체제를. 이 아이를 낳는 결정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까지는 못 볼 겁니다. 왜? 시계라는 것이 그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체제 변질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학 전문가의 하나만한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지만 쓸만한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재 여러분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선거를 고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체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죠, 그 문제를. 젊은 사람들은 그까지는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를 진짜로 걱정하는 겁니다. 체제가 변질된다느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경제, 정치, 사회, 이런 제도나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정책이나 제도가 다 성장을 역행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뭐가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 다 뭐죠? 중앙일보 논술에 글을 자주 쓰시는 분인데 다 좋은 이야기죠. 전문가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매사를 보니까.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그냥 순수하게 경제 문제만이 남아
큰 과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경제 문제만 과제가 되는 거죠. 그 나라는 뭐 체제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선거 하나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수기로. 오늘 여기 조선일보의 강경희 논설위원 대한민국 운명 짊어진 25만 명의 금쪽이들 25만 명이 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신생아 수가 25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거 아니면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해 나갈 겁니다. 작년 또는 재작년에 중국 아이들은 956만 명이 낳고 미국은 366만 명 일본이 80만 명 일본이 여러분 그렇게 저출산 때문에 여러분들 야단 법석을 지지만 아이들이 80만 명이나 나는 겁니다. 독일이 79만 명 프랑스는 72만 명 영국은 69만 명이 됐다. 미국도 유럽도 출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 우리의 경우는 2017년 2012년에 48만이 된 신생아가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24만 명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이 저출산이 고착화가 되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가는 계층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새 상품을 거의 사지 않습니다. 내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숫자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나는 거 하니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이민층도 여러분 생겼겠다. 24만 명 여러분들 이렇게 낮아지니까 아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 이민만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활로의 여러분들 결정적인 그런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한족들 대거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민청 만들었으니까 그 이민청에서 예 많은 해외 이민을 받아서 국가를 부흥시켜야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또 인기를 꼭 박수도 칠 겁니다. 우리가 애를 안 낳으니까 이민을 받아도 한족도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되겠죠. 보는 게 그냥 뻔한 겁니다. 그 사람들 또 참정권 다 가지겠죠. 가는 길이 다 보이는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왜? 최소한 나는 사심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반전은 안 될 겁니다. 초절 출산율을 단기간에 되돌리긴 힘들다. 나는 뭐 거의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뒤떨어진 공교육, 뭐 초등생 의대 준비반까지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본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본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 추세가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계층이 점점 더 중과실을 때리겠죠. 조세나 준조세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생산 계층들이 계속해서 뭔가 투자를 더 안 하는 쪽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라는 것은 결국 선거로 인한 체제 변질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런 문제가 없는 거고 프랑스는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진 않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누구도 공론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뭐 이런 보시면 뻔하지 않습니까? 한 번 대먹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뭐 산수갑산으로 갈 값이 뭐 골로 갈 값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한 분이 의사 말고는 고소득 안정적인 직업이 안 보이니 의사들도 쉽지가 않죠.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 경제 개혁돼야 됩니다. 네, 개혁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